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경기 지역 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화성시 봉담읍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교사와 원생은 물론 그 가족 등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확진자만 52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같이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 160명 수준이던 경기 지역 보육시설 확진자는 3월 들어 19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의 경우도 2월에 250명 정도로 감소하다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된 3월에는 42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교직원보다 학생이 많고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교육과 보육시설 확진자가 전체의 8%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간과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3월에는 좀 더 증가되는 흐름이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자기 몸의 증상을 잘 체크하고 혹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등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우선 10명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한 7,600여 개의 시설과 근무자 6,500여 명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개별 학교나 보건 책임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들을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이제 잘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학교이든 보육시설이든 사업장이든 말이죠. 도 방역당국은 외국인 집단 감염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보육시설이 새로운 감염원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나 가족 단위 활동이 늘고 있는 만큼 개인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